밀까? 밀어버려! 좋았어! 널 학살해주지! 네가 뭔지 모르겠지만 널 털어주마! 하일비틀롯! 우리 총사령관 안나가요 장군 나가신다. 어? 백별의 무장 어? 죽지 않는 장군 안나가요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뭔 비가 내리고 난리야. 좋았어. 좋아, 아주 사람 죽이기 참 좋은 날씨로다. 진격. 좋아, 네가 아주 그냥 정사수가 적으니까 나는 보병으로만 상대해주지. 공평하게 온리 보병으로 상대해주지. 정말 공평하군. 나는 공정도 공정도감한 BM이여. 좋아, 니도 보병밖에 없으니 나도 보병 뭐냐 공평하게 보병으로 상대해주지. 덤벼라 저기요. 480명 숫자가 많군. 우리는 900명이 있다. 너희들의 두 배다. 천천히 걸어가볼까. 우리 아군의 체력을 좀 아끼면서 저마들은 알아서 뛰어오면서 지쳐주니까 천천히 걸어서 상대해줄까. 아 맞다, 이것도 조심해야지. 야 타격하지마. 자유사격을 해제하라. 자 이마들 알아서 지치겠지. 우리는 천천히 간다. 가자. 저분들을 매셔라. 산. 자들 산 넘을 때 억수로 우리는 평지니까 뛰어도 돼. 자들은 산 넘을 때 억수로 체력 소모가 심할 거야. 속도도 엄청 느려졌군. 억수로 공정하지 않나? 자들이 뭐냐? 보병이기 때문에 나도 보병으로밖에 싸우지 않겠다. 너무 공평하군. 이 얼마나 공평한가? 아! 잠시만! 스톱! 괜히 전마들 위에서 내려오는데 뭐냐 지형 보너스를 줄 필요는 없지. 니들도 내려와. 똑같이 공평하게 싸우자. 너희들도 내려온다면 우리도 평지에서 너희들을 맞아주마. 준비. 자 높은 지역 포기하고 또 내려오시네. 아이고 착하다. 어디가니! 들어와! 그렇지, 여기까지 와. 거의 평지군. 가자! 야, 전마들 어디 가는 거야? 야들 봐라, 어그로 끄네. 더 이상 후퇴란 없다, 진군! 허리가 동강! 들어라! 좋아서 아주 공평하게 펼쳐주지. 펼쳐줘라! 맞습니다. 적을 쫓아라. 아니 계속 할 건데. 반갑습니다. 내가 니보다 더 빨라? 얘들아 손님 받아라. 와 도망간다. 나의 칼을 받아라. 내가 마스터이다.
야, 표정 봐. 좋았어. 또 저 친구들도 쫓으러가는구만. 자, 얘네들은 이제 도망을 쳤기 때문에, 남자 나군 싸움을 못했기 때문에 기병을 푼다. 야, 개를 풀어라. 개를 풀어라! 야, 조선 육군은 정말 약해요. 하지만 저 병종이 셀 뿐. 야가 누군데? 차고갑산데. 조선군 최고 병과. 아따, 영양제를 먹어야겠군. 약이 필요하다! 블루베리, 약! 시력을 보완해서 방송을 좀 더 오래 하게 해주지. 가자. 왜 중국 기마가 무서운지, 몽골 기마대가 무서운지 가르쳐주지. 진군! 아, 니들 도망치려고 한참 남았지 않나? 설마 놓치겠어. 없애라! 군단이 몰려온다. 비행조선! 와, 밟았다! 이런 미친! 옆에서 몽골 기마대가 몰려옵니다! 도망쳐! 밟는다! 우리는 그냥 밟고 지나갈 뿐! 와, 임마, 살았어! 죽음! 수면제라니. 야, 아직 한 놈 살았나? 오, 야, 두 놈 살았다! 굉장하군. 좋아, 더 이상 쫓지 않아봐. 너희들의 경의를 표현해서 더 이상 쫓지 않아봐. 너희들을 쫓지 않겠다. 너희들은 운이 참 좋은 놈들이야. 우린 너희들을 추격하지 않겠다. 물론 추격만을 한다고. 활로 쏴라. 물론 추격만을 하겠다고. 추격 안 한다 그랬지. 누가 안 죽인다 그랬냐. 이제 너의 운세는 하늘에게 맡겼다. 여기서 살면 살 것이오.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지만 기병대가 활 쏘는 거에 그렇게 능치 않아갖고 아마 이 중에 한 세 명만 죽지 않을까 싶어. 반은 사네! 우왕! 야, 고지가 눈앞이야. 좀만 더 뛰어! 그래, 너희들은 살 수 있어! 그래, 살 수도 있어! 야, 살겠다, 전부 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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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로드! 살 수도 있어, 정확하게. 야, 뭐야, 다 살았어. 대단한 도망이군. 그냥, 우리는 그냥, 재미삼아 총총 음원에 활 쏘는 것 같다. 역시 기병대는 뭐냐, 활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우리의 재미보다 전마들의 목숨을 건 의지가 더 뛰어나왔기 때문에 살았다. 끝. 오메지 ください. 対応 進めております。ご命令を。
자, 대규모 저의 이득을 간단하게 해결하죠. 간단하게. 거의 심장무까지 적을 밀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자고. 자동. 자들한테 27,000을 이길 방법은 없다. 이 성은 내가 가져간다. 물러나라. 이제 또 크게 한번 싸우겠구만. 아, 꼴 보니까 또 한번 크게 한번 싸우겠어. 저 대단한 숫자가 보이는가? 신나는 전쟁이다. 우리는 전쟁을 치기 위해서 일본에 내려왔다. 조선엔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 좋아 왕국잼. 야, 타케타 사사단 좋아. 아주 훌륭한 전투를 벌일 수 있겠군. 이건 뭔가? 저기도 밀어. 아니군. 들어가. 됐어. 나머지 얘기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오케이. 그리고 우리의 상륙부대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건가? 오다가 씨 목이 빠지다 못해 씨 뭐냐. 언제 도와 되겠어? 아직 한참 남았구만. 무리니 고자이마스. 많이 밀었다. 이제 사바나하고 다케타도 거의 끝 마무리네. 내 오른쪽 위에 보이는 빨간 땅이 다케타고 저 주황색 땅이 사바나, 그리고 저 흰색 땅이 남부입니다. 그리고 요 흰색이 쪼매난 땅 하나 있지. 저거 뭐냐 도쿠가와야. 도쿠가와가 우리한테 털려갖고 저걸로 피신했어요. 천천히 전쟁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뭐야? 당신의 세력. 야들은 그냥 반란군이니까 그냥 잡을게요. 귀찮다, 떨어져라! 자, 반란군 그냥 때려잡고, 뭐 어차피 이건 전쟁도 아니니까 그냥 약간의 이상한 놈이 하나 덤빈 거니까. 오케이. Send multiple trade ships to a trade post for an increased share of the goods. 뭐야? 오, 코구진. Trade routes to keep the income from its wrongful destination. 좋습니다. 산토 수리하고. 여만 일단 방비를 튼튼히 놓으면 자들이 저기를 쳐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시모스케 밀고. 그래, 아주 간단하게 함락되지. 아, 이거 솔직히 이건 좀 너무 뭐냐, 지금 전방에 양반이 없어요. 양반이 있었으면 다 매수해서 끝냈겠지.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왔네. 일단은 포 여기 네 방향으로 대포 배치해서 빵빵빵빵 하고 갑사 셋 내가 탁탁탁탁 하면은 불 봐도 되겠네. 우리는 전쟁을 재미로 한다. 전쟁이란 그 행위 자체를 즐거워하는 뭐냐 바로 그 머리야, 부족이 바로 비행국이다. 전쟁 그 자체를 즐기는 민족이다. 오노도모 고프로자 오이에노 신조니 시타가이 오로카나 마네와세즈 あのバカどもの地獄行きを手助けしてやれば今日はきっと良い日になる。
敵は米俵に閉じ込められたネズミのようなもの。逃げ場はない。自らの血で溺れさせてやるのじゃ。一体全体どうして武田がここにおるのじゃ。あの山猿どもは恥を知らんのか。我らが相手として 己の 愚かさを 思い知ることに。 오늘도 어머니 12시 3분전에 알려주세요. この城を落とすことじゃ。たやすいとは思わぬが必ずできるはずじゃ。木が熟したら行動に移るのじゃ。それさえ抜かりなければ敵は崩れる。 잠시만요. 뭐지? 잠시만, 뭔가 녹본에 문제가 생겼나 본데. 잠시만요. 뭐지? 1.4. 아, 문제 없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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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진행하겠습니다. 별일 없었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포를 배치하라. 대포를 배치하라. 아, 대포를 일단요, 하나 배치하고. 사방향으로 때릴 수 있게 배치를 하자고. 또, 여러 능선 위에 배치를 하면 아마 포를 못 쏠 거고,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겠지? 여기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 여기다 배치를 하고, 그 다음은 여기 산 위가 좋긴 한데, 안 되니까, 여기다 배치합시다. 그러면은, 일단 사방향으로, 저기를, 아작을 낼 준비가 됐고, 갑사는 효율성을 비례해서, 여기 부대와, 다음 여기 부대로 나눠서 아주 치밀하게 박살 내주지. 됐어, 전투 시작. 지금이 딱 적당해. 자, 일단 여기 갑사 배치.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여기 갑사 배치. 이러면 준비는 끝나. 대포는 신면하게 쏠 거고, 여기 안에 놈들은 몰살 당할 것이다. 연설한 만들린 피해가 309번째 팬클럽 축하드립니다. 아주 대포가 사방향으로 오니까 아주 훌륭하군. 성문 파괴, 옆에 성벽 다 날라갔고, 계속하라. 펜갑 올클리어 축하합니다. 축하드리옵니다. 꽝! 아직 때가 아니야. 갑사 배치될 때 동안 조금만 기다려. 자, 지원포격은 아주 신명나게 때리고, 너희들은 포위되어 있다. 조선군의 막강한 힘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뭐야, 나는 포고, 우리 그 뭐냐, 살 수는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살 수가 아주 그냥 개판쳐 있구만. 살 수도 여기 대기. 혹시 삐날레를 장착하려고 내가 살 수를 때려 부을 수도 있으니까. 진군! 자, 공인님들 준비하시고. 준비는 되었는가? 여기도 준비는 되었는가? 좀만 더 땡기자. 전군! 자, 갑니다. 전군! 발포하라! 이게 바로 샌드백치기다! 어디로 가든 니들은 다 맞을 것이요. 그리고 폭풍은 두 번 몰아치는 걸 기억하지요. 폭풍은 두 번 몰아친다.
아 자랑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공병대일 뿐. 쏴라! 여기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뭐냐 갑사 거의 일개 사단으로 만들었던 뭐냐 그림보다 뭐하지만 그래도 뭐냐 두 갈래 길로 때려 맞추는 건 나쁘지 않아. 어차피 아들은 다 죽을 거지만 대포의 화살에 정신 없을 거야. 대포의 화살에 그대는 정신이 없을 것이요. 이게 바로 전술의 차이다. 전술 노래를 부르는 놈들하고는 틀리나. 일단 사정거리 계산에서 정확하게 적의 모든 인간은 성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사정거리가 완벽하게 다 포함이 되며 성에 어디를 숨든지 대포가 날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화살이 날라온다는 얘기예요. 성에 어디에 숨든지 우리의 화살이 안 날아가는 곳은 없다. 네가 저 숨든 여 숨든 똑같다는 얘기야. 우리의 조선 갑사의 화살 능력은 뭐냐 궁수 능력은 세계 제일! 니들이 일본군이건 뭐건 그냥 다 때려잡아주마! 자 속도를 조금 늦추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속도를 약간만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무슨 뭐냐 발도수를 시전하다가 화살 맞았네요. 그럼 이 사람은 벌러덩 누워져서 아엄마 이거 사줘 땡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이건 뭐야 배가 아픈건가. 너는 별로 좋지 않은 옷을 맞은 것 같군. 이분은 아직 맞은지 안 맞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화살은 박혀있습니다. 자 천천히 보도록 하죠. 으아 야야 오늘 먹은 골라다 그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하네요. 궁 이 건물 이 허접한 건물에 숨겼다는 건가. 나 같으면 그런 건 비추한다만 이 허접하고 파괴된 건물에 숨단 얘긴가. 대포가 날라올 텐데 우리 화포가 심심해가 저 있는 건 아니야. 물론 뭐 이거 대포 맞았구나. 우리 대포 부대가 심심해서 이기는 건 아니란 말이지. 어디에 숨든지 어디에 가든지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적은 사살될 것이오. 너희들은 그냥 죽을 것이다. 가라! 야 미친 여기 포화 속으로! 포화 속으로 화살이 뭐냐 저게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으면은 갑사 이기겠지요. 갑사로 훌륭한 무기니 승리!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적이 아주 아작났네. 아군 손실 57명, 적군 1950명. 거의 학교 하나급이네. 끝. 부서진 성 빨리 수리하고 다음에 이제 저 가타카나 아들 본부 밀자. 이제 빌 때가 되었어. 너무 오래 놔둔다고 하든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최정예를 놔뒀구만.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다니 아주 훌륭해. 반란군은 내가 아까 때려잡는다 분명히 그랬다. 때려잡아 이게 사다 밀어버려. 반란군 진압군 그를 등용해서 반란군을
아작을 내버리고 자 술이 다 돌려서 빨리 아까 입은 피해보다 입은 피해를 빨리 회복시켜 그 다음에 장군하고 이거를 바꿔서 야도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야들은 지금 저 미친 다케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교도에서 대기해. 야 점마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원사단 없이 그냥 덤벼들 생각은 없어. 그리고 우리 배는 언제 오는 거야? 올 생각이 없군. 이건 또 뭐야? 니카오가 이게 아직도 우리 혼줄이 좀 들렀나 보구만. 사라지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 하겠나? 사라져라. 우리 해군의 눈에 안 튀는 걸 추천해. 튀면 너를 그냥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리겠어. 뒤에 또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것도 뭐야? 병사 실려있나 도쿠가? 없어 버려. 자 본부부대 한반도 오늘 또 평화로운 한반도 천사 공격받을 일이 없어서 평화로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사단 보충대 여기에서 이제 사단 편성이 끝나면은 일본으로 진출합니다. 일본과가 싸우라고 대충 사단 편성 끝났나? 5길 사단 준비 끝. 이제 바로 5만명을 일본에 급파해서 일본의 잔당들을 쓸어버릴 수 있겠구만. 훌륭하다. 대체 기술이 틀리지 않소? 아니 고대 기술과 뭐냐 최신 기술을 맞짱을 뜨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절대 안되지. 그것이 될 일이요. 안될 일이지. 고대 기술과 현대 기술을 같이 쓸 순 없어. 대체 이긴다는 설정 자체가 무의미해. 말도 안되는 거잖아 대체. 보자 평공기마대 준비하고 여 밑에는 인마들 준비하고 현자총통은 지금 딱히 필요없어. 화차도 실용성이 떨어져서 전장 배치하기엔 무리가 있다. 차후갑사 추가 배치하고 병사 만들어지는 대로 저 항구로 보내서 우리 배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한탄 남았구만. 갑사는 총을 이겼지 않소? 한 300m 날아가는 총하고는 맞짱떠도 이길 겁니다. 갑사가 딱 그 정도. 더도 말고 돌도 말고 딱 그 정도. 300m까지 날아가는 총하고 싸우면은 갑사가 이겨요. 왜냐면은 갑사 사전거리가 300m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 하고 싸우면은 갑사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조건 지겠죠? 나머지는 이기는 게 불가능하지. 야 여기 뭐 아무것도 없어서 씨 뭐냐 만족도가 플러스 11이네 역시 한반도. 야 권장군 밑으로 네가 직접 내려가서 전마들 인수해. 인수하라. 이제 출정을 준비하라. 야 얘네 뭐 보니까 억수로 많다 생각보다. 그렇죠. 예, 갑사가 뭐냐 은폐물 뒤에서 뭔가 쏘거나 건물전을 하지 않을 이상은 현대총하고 맞짱을 뜰 일이 있나? 없지 않나? 갑사 은폐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활만 쏜다면은 가능할 수도. 이게 화살하고 활하고 뭐냐 총하고는 총은 직격이지만 화살은 포물선이니까 정확하게 보고 쏠 필요는 없지. 자 이제 상륙작전까지 한 2톤 정도 남았네요. 몇만 부대예요? 여기에 이게 한 부대당 1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 저는 사단이라고 통칭해 부르고 있어요. 야들 하나당 이 지금 가득 찬 거 하나당 1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니까 2만 아직 없으니까 다섯 개만 또 확실했으니까 5만 그리고 지금 뭐니 현장에 실려가고 배 타고 지금 이동 중인 아들이 3만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아들 6만